자, 각각배는 특징이 뭐냐면 걸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걸칠 수도 있고 빼게 걸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 아쿠아백 플라이어 매트 3종 세트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 발바닥만 떨어지면 돼. 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지금 물. 이게 내 코어를 잡아줄 거야. 둘, 스프릿. 살짝만. 둘, 셋, 넷. 저 많이 왔다 갔다 안하죠, 그죠? 그대로. 하나, 둘, 셋. 이해되셨어요? 아쿠아백 내릴 때는 뒤로 떨어뜨리면 가지야. 시작! 10개! 하나, 둘, 셋, 여섯, 발바닥 떨어져야 돼요. 여덟, 아홉, 스톱, 왼발 앞으로. 스프릿. 가슴 열고, 중심이 쉽지 않아. 안녕히 가세요. 나 가시는 게 돌아가셨다. 어떡하냐. 아니, 빨리 하세요. 준비, 고! 하나, 둘, 일곱, 여덟, 아홉, 스톱. 반대. 봅시다. 시작. 하나, 둘, 자세 유지해. 많이 안 뛰어도 돼.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톱. 자, 옆으로 해서 내리세요. 그렇지. 이런 불안정 속에서 코어를 맞춰줘. 이 아쿠아백이 굉장히 그게 특징이 있어요. 자, 아쿠아백은 방금같이 운동도 할 수 있지만 앞에 가지고 프론트로도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프론트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보면서. 이거 더 어려워. 백보다. 그래서 살짝만 바꿔주면 돼요. 근데 조심할 거는 무게가 앞에 있으면 과부하는 허리에 어떤가? 더듬어. 디더. 디더. 되게 힘들어요. 오. 이거는 여자들은 무게 너무 무거워요. 손을 먼저 집어야 돼. 그렇지. 얼마나 가늘면 여기까지 그냥 들어가 버리네. 전 절대 안 되는 동작입니다. 더. 이 안에 너무 큰 걸 줘서. 오. 다리 모았다가. 안 물어. 셋. 네. 그렇지. 오, 잘한다. 다섯. 하나. 둘. 셋. 계속. 네. 아홉. 자, 내려요. 자, 아쿠아백 흔들기라고 하는데요. 자, 10초 합니다. 준비. 시, 흔들어. 하나, 둘, 그리고 넷, 아홉, 쉬었다가. 다시 10초, 시작. 흔들어. 둘, 여섯, 아홉, 다시. 흔들어. 하나, 둘, 여섯, 아홉, 마지막 한 번 더. 흔들어. 하나, 둘, 다섯, 여덟, 아홉, 던지세요. 왼쪽 어깨부터. 저는 이제 워낙 무게를 이용하니까. 자, 원래대로 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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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한번 해봐요. 더 등 뒤로 돌아가야 돼. 그렇지. 앞에 보고, 정면 보고. 그렇죠. 그렇지. 오. 오. 그렇지. 그 느낌. 같은 느낌. 그렇지. 그렇지. 몸을 이용해. 자, 치워주고. 자, 치워주고. 자. 늘어뜨려서. 걸린다, 걸려. 그렇지. 스톱. 자, 오른발보다 왼발이 나와있으니까 걸리는 거예요. 같은 크림 동작인데 안정화 작업하고 밸런스를 작업을 할 때 쓰는 동작인데 데드리프트, 싱글레그 데드리프트. 다시.
싱글레그 데드리프트. 자, 두 번째. 크린 앤 런지. 고! 싱글레그 데드리프트. 킥! 아싸. 다시, 싱글레그 데드리프트. 킥! 바닥에 내리지면 안 돼. 쉽지 않죠? 아쿠아팩 가지고 노는 게 되게 어려운 거야, 이게. 한 번에 차! 오이! 신인선 선생님, 잘한 게 있었구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오이! 신경 쓰지 말고, 준비! 해보세요! 문선생님도 해보세요! 헤이! 힘을 찾아야지, 그렇게 다리를. 잘했어. 자, 팁을 주자면 손을 같이 써야 돼. 그렇지. 손을 같이. 어느 한쪽을 써버리면 한쪽으로 실려 들어가. 하체 힘으로 킥을 같이. 손. 헤이. 그렇지. 오, 아름쌤. 계속 얼른 해. 할 수 있어? 시작! 그렇죠! 장구! 준비! 고! 발 바꿔서! 발 바꿔서! 헤이! 그렇지! 버텨야 돼! 버텨야 돼! 힘든 거 알아! 그렇지! 잘했어! 헤이! 안 불렀어! 안 불렀어! 안 불렀어! 바로! 다시! 치! 고! 헤이! 다섯 개만 해요, 다섯 개만! 왕복 다섯 개만! 스톱! 아까 다섯? 이런 동작들은 섞여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동작. 이게 됐죠? 발 위치는 어디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깥쪽에 있어요? 아니요, 살짝 묻히고. 살짝 묻히고. 더. 그렇죠. 한번 시켜보세요. 그렇지. 어때요? 프리뷰터에서 좀 더. 브랜드스 형성되면서 조금 더 어려워지죠. 네, 근데 코어가 많이 브랜드스 뛰면서 바닥에서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사이드 플랭크는 다리를 거기다 얹어주면 훨씬 편하고. 해보시면 돼요. 코판이랑 바로 해보세요. 도구는 사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훨씬 수평 유지하기 편하죠? 역시 브랜드스 선생님들 두 분 엘리트들이야. 간단한 스트레칭들은 알아서 하시고 밥 먹으러 가시다고 죽겠는데.